성북구 종암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소정의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61명의 주민자치위원과 8명의 일반 분과위원 그리고 구의원 2명이 당연지 고문으로 총 71명으로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현안을 바탕으로 자치기획 분과, 보건복지 분과, 교육 청소년 분과, 생활안전 환경 분과, 문화예술 분과 등 총 5개의 분과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분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들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총회를 열어 주민들과 함께 수기 공론을 통하여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성북구 전동으로 주민자치회가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 1단계 시범당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단계로 주민자치를 시작하는 많은 도움들이 앞으로 거쳐야 할 시행착오를 이미 이겨내고 현재는 서울시와 자치회 간 위수탁 운영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방자치단체나 여타 주민자치회에서 벤치마킹하고자 우리 동을 방문 요청이 있으나 코로나19 관계로 무기한 연기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즘 종암동 주민자치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주저하기보다는 함께 극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서면, 온라인 등 회의 방식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분과별 사업도 채널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저희는 지난 상반기 중 서면으로 50여 건의 의제를 접수받아 그중 8건의 우선 사업 순위를 결정하여 비대면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역량을 강화하여 주체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자치회 간 위수탁 운영 공모를 신청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치회 간 운영은 안정적 행정상호 능력을 키우는 바탕이 되고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18년 종암동이 주민자치 시범동으로서 선정될 당시에 우리는 도전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2020년 지금 또 자치회 간 위수탁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지금처럼 열심히 새로운 길을 닦고 또 닦아나갈 것입니다. 저희 동, 우리 종암동은 애초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신청될 때부터 3년 차에 걸쳐왔는데 당시 서울시의 420여 개 동에 26개 동이 출발했고 우리 성북구의 20개 동에서 2개 동이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3년여 동안 사업을 해본 결과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개 버스 정류장을 이전시키는데 많은 민원과 또 많은 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저희는 주민자치의 힘으로서 아무 민원 없이 두 개의 버스 정류장을 이전한 바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자치단체나 또는 주민센터 통해서 볼 수 없는 대한저축자사 동부혈액원과의 MOU를 통해서 헌혈운동을 3년차에 걸쳐서 약 200여 건의 헌혈증을 헌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 주민자치의 힘으로서 다 이루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이 살아가면서 주민의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열려 있습니다. 항상 주민센터, 주민자치회를 문을 두드려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달려가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